이곳은 미야시로현 스기사와 제3고등학교 심량현상 연구동아리. 오늘도 부원들은 여김없이 분신사바다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저 시간이나 때우는 부처럼 보이는 이 동아리에 뜬금없이 학교회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학교회장의 친히 찾아온 이유는 바로 활동 실태가 없는 이 동아리의 부실을 비우기 위해서였는데요. 학생회장의 강압적인 태도에 부장은 예전에 일어났던 미스테리한 사건들이 이것저것 들이밀어보지만 애초에 이 동아리는 부인원이 2명으로 정식 인정이 되는 3명이 되지 않아서 정원 미달이라고 합니다. 아니 얘네 3명 맞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죠? 알고보니 오늘의 주인공 1학년인 이타도리 유진은 이 동아리 소속이 아니었습니다. 이타도리는 어릴 적부터 피지컬이 남달랐는데요. 이런 마이너한 동아리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육상부에 들어와서 우승을 노리는 것이 더 유익할 것이라고 판단한 육상 고문쌤이 이타도리를 지 맘대로 육상부에 넣었던 것이었습니다. 아주 개시장 마위에이네요. 그렇게 이타도리는 자기가 지금껏 심령현상 연구 동아리인 줄 알았지만 사실 육상부에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타도리를 육상부에 데려가기 위해 결국 육상 고문쌤까지 부실에 찾아오게 되고, 이타도리는 당연히 지 맘대로 자기 동아리를 바꾼 육상 고문쌤에게 정이 안 갑니다. 거기서 육상 고문쌤은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요. 그 제안이라 함은 바로 육상 경기로 승부를 해서 이긴 사람의 뜻대로 하자는 것이었죠. 뭐 결과는 뻔합니다. 고문쌤은 달리기는 질 것 같았는지 그 존나 치사하게 달리기가 아닌 투포환으로 시합을 하자고 하지만 피지컬을 오져버리는 이타돌이는 고문쌤을 그냥 찌발라버리고 여느 때와 같이 바쁜 일이 있다며 자리를 바로 떠버립니다. 이타돌이는 방과 후 동아리 활동을 하지만 이상하게 매번 5시가 되면 집으로 칼퇴를 시전했는데요. 매번 이렇게 칼같이 하교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할아버지의 병문안 때문입니다. 피지컬뿐만 아니라 심성 또한 굉장히 착하네요. 으르세나 오래다때 히마자나게 미마이난데 코네요. 야, 히마나 오레노 하나시오 키키. 혐오미네시. 피는 못 속이는지 둘이서 아주 그냥 츤데레 대결을 펼쳐버리는데요. 옆에서 보기에 그냥 귀엽게 투닥거리는 손자 할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매번 귀엽게 꽃과 과일을 사오는 이쁜 손주와 이야기를 나누고픈 할아버지였지만 그것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유지. 오마에와 強いから 시도를 助けろ. 手の届く 範囲でいい. 救える 奴は 救っとけ. 迷ってもいい. 이 말은 유언이었습니다. 자신처럼 외롭게 죽지 말고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하게 죽으라는 것이었죠. 그렇게 평생 농담을 던지며 씩씩하게 살아갈 줄 알았던 할아버지는 평온하게 눈을 감으시게 되고, 이타도리는 그런 할아버지가 좋은 곳으로 가기만을 바라며 사망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던 그때 이타도리 유지다나 呪術高専の伏黒だ 少し話がしたい. 이타도리를 찾아온 것은 주술고전의 후시구로. 후시구로는 저주를 없애기 위해 활동하는 주술사입니다. 이타도리는 신명 동아리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그저 황당하게만 들리진 않았지만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 이렇게 자신을 찾아온 것이 당황스러웠죠. 후시구로의 말에 따르면 국내의 불가사의한 사망자, 행방불명자 중 대부분의 원인이 저주라고 하는데요. 특히 학교나 병원에는 방대한 원념이 쌓이기 쉬운데 그것의 액막이로서 주물을 몰래 비치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주물 중 특급으로 분류되는 아주 위험한 주물을 이타도리가 우연히 주었던 것이었죠. 후식으로는 그 주물을 이타도리에게서 회수하기 위해 병원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그리 쉽게 끝나지 않을 듯한데요. 이타도리가 주운 그 주물을 동아리 선배 두 명이 학교에서 실험을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각 부실에서 주물에 부적을 떼고 있는 두 사람, 조심스럽게 부적을 떼어내자 안에는 썩은 손가락이 들어있었는데요. 심상치 않음을 느낀 이타도리와 후시구로는 서둘러 학교로 이동합니다. 후시구로는 일반인인 이타도리에게 위험하니 학교 밖에 있으라고 당부를 하고 학교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이미 학교 안은 저주의 괴물들로 득실거렸습니다. 학교 선배들도 괴물들에게 흡수당하고 있었죠. 후시구로는 늑대식신을 꺼내 대항해보려고 하지만 이미 때는 늦은 듯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지이짱와 타다시크 시네다도 오모요 겟다! 거치노와! 맞지갔다시다. 할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학교로 들어온 이타도리는 경이로운 신체 능력으로 선배들을 구해냅니다. 구해내는 것까진 좋았으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후시구로를 싸대기 한 방으로 날려버리는 아주 그냥 강력한 괴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가격당한 후시구로를 구하기 위해 이타도리는 괴물과 맞서보는데 일단 괴물이 힘도 힘이지만 거 준나게 징그럽게 생겼습니다. 바퀴벌레는 강동원 수준? 아무리 피지컬이 좋아도 이타도리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괴물을 무찌른 힘은 없었는데요. 거기서 이타도리는 생각을 해냅니다. 특급 주물인 양면 스쿠나의 손가락을 먹어서 주력을 얻어 괴물을 무찌를 방법을 말이죠. 괴물은 무찔렀지만 깨어나선 안 될 죄양 스쿠나가 이타도리의 몸에 부활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어처구니 없게도 이타도리는 스쿠나의 정신을 제어하고 안으로 넣어버리게 됩니다. 그냥 쓰레기 넣듯이 말이죠. 아주 꼬깃꼬깃. 특급 주물을 제어하는 것이었죠. 스쿠나의 팔은 4개, 손가락은 20개. 이타도리는 아직 그중 하나만을 흡수한 상태입니다. 스쿠나를 흡수한 이타도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연히 스스로 특급 주물이 되어버린 이타도리의 주술 이야기, 주술회전입니다. 주술회전은 이번 20년 10월부터 방영을 시작한 신작 애니메이션인데요. 마파 제작에 무려 가도와 감독을 맡아 호평을 받았던 한국인 감독 박성우 감독님의 작품입니다. 역시나 박성우 감독님 아니랄까봐 그 특유의 자유분방한 카메라 워크와 속도감 있는 타격 액션,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또 레전드를 찍어버리려는 작품입니다. 솔직히 이번 분기에 볼 게 많다 해도 요새 바쁘기도 해서 다 챙겨보진 않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양생의 분들이 추천을 하도 많이 해서 시청을 해봤습니다. 와, 역시 추천하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박성우 감독님의 작품은 이제는 정말 믿고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합니다. 거기에 오프닝을 제가 정말로다가 좋아하는 이브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레알로다가 환상적인 콜라보레이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초반에는 스토리가 조금 뻔한 면도 있었지만 갈수록 흥미진진해지는 주술회전, 만화책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작품이라고 하니까요. 화끈한 액션이 보고 싶으신 분들, 독특한 색깔의 작품을 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정말 강력히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까지 부탁드립니다.